최근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더욱더 강화하겠다는 중국에서 현재 약 1,400개의 블록체인 기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난 27일 열린 블록체인 혁신 응용 발전 포럼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는 1,400여 개의 블록체인 기업과 또 40여 개의 블록체인 산업단체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는데요. 또한 중국이 이 블록체인 특허 신청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고 이외에도 중국이 블록체인 분야에서 6개의 글로벌 표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. 중국 내 초기 블록체인 산업의 밸류체인도 이미 구축이 된 상태인데요. 암호화폐는 규제하고 그 기술인 블록체인은 확장하겠다는 아주 아이러니한 현상이 아닐 수가 없네요.